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하고 화도 날것 같은데 실제로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모 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 대구 동구 지역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해 2.5대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여서 다음날 당첨된 집이 어떤 구조인지 보려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말은 사람이 산단 말이잖아요. 여기도 세대마다 주인, 당첨되는 사람이 다 있을 건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할지, 그리고 분양을 먼저 해놓고 어떻게 청약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시행사는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70여 가구를 이미 팔아놓고 전체 가구를 정식으로 분양했습니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팔 때는 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법적 처분을 피하려고 부랴부랴 분양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우리는 몰라도 이게 바뀐 데가 얼마 안 됐던 거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급하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은 분양 신청을 받고 막 이러겠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청약했네 이거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사는 분양을 취소하기로 했고 아파트 당첨자들은 청약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시행사에게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 등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위반 사항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고요. 인근의 50여 가구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50여 명의 당첨자들이 당첨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택시장 화랑 속에 관련법도 모른 채 집을 짓는 주택업자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